구글은 유튜브를 인수한 지 15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베일에 쌓여있던 유튜브의 매출을 공개했습니다. 2019년 유튜브의 광고 매출은 15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7조 원이라는 경이로운 실적을 달성했는데 이 매출액은 창작자에게 지불한 금액을 제외한 숫자라는 것이었고 다 합칠 경우 유튜브는 2019년 기준 총 300억 달러, 30조 원 이상의 광고 수익을 올렸습니다. 유튜브는 이미 미국 메이저 방송국들의 매출 규모를 압도적으로 넘어섰으며 전 세계 미디어 중심에 서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유튜브를 대표하고 수천만 유튜버들의 사장님인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실리콘밸리 여느 CEO 프로필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문과 출신이라고도 하는데 과연 그녀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글의 어머니이자 유튜브 CEO 수잔 워치츠키 이야기입니다. 수잔은 1968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녀의 어머니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었고 아버지는 스탠포드 대학 교수였습니다. 수잔의 성인 워치츠키는 보이츠키, 워치스키 등 다양하게 읽어질 정도로 미국의 성과는 꽤 거리가 멀어 보였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폴란드계 미국인이었기 때문에 워치츠키라는 조금은 특이한 성을 갖게 됐습니다. 수잔은 어렸을 때부터 글 쓰는 걸 좋아했는데 그녀는 다니던 고등학교 교내 신문에 실리는 글을 쓰는 것을 맡을 정도로 컴퓨터와는 어울리지 않던 낭만적인 소녀였습니다. 늘 우등생으로 공부까지 잘했던 수잔은 당당하게 아이비리그에 입성, 하버드대학에서 역사학과 문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수잔은 졸업을 앞둔 4학년 때 컴퓨터공학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컴퓨터로 워드 작성만 할 줄 알았던 그녀는 이 수업을 통해 코딩의 세계에 입문하게 됩니다. 하버드를 졸업한 수잔은 캘리포니아로 돌아와 UC 산타크루즈에서 경제학 석사를 마쳤는데 화려한 스펙으로 중무장한 수잔은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러한 팔방미인을 기업에선 가만둘 리 없었습니다. 석사 공부를 하면서도 남는 시간에는 코딩 공부를 할 정도로 컴퓨터 세계에 푹 빠져있던 수잔은 인텔에 입사하게 되며 화려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수잔은 같은 시기 운명의 상대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고 이 커플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고 집 한 채를 장만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수잔의 신혼집에 스탠포드 대학원생 두 명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들은 회사를 차렸는데 사무실이 없다며 그녀의 차고를 빌릴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수잔은 자신의 관심 분야인 IT에 관련된 사업 내용과 대출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그들의 제안을 수락하게 되는데 그녀를 찾아왔던 두 청년은 바로 구글의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였습니다. 차고 창업자의 조상격인 빌 게이츠는 언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어딘가의 차고에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밤을 새고 있을 스타트업들이 제일 두려운 경쟁 상대라고요. 얼마 안가 구글은 그녀의 차고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구글의 인기는 실리콘밸리를 뒤덮을 정도로 엄청났고 구글 청년들은 이제 더 이상 차고에 머무를 필요가 없어졌는데요. 구글은 화려하게 실리콘밸리로 입성하게 되는데 수잔 또한 인텔에서 일을 하며 필요한 정보들을 구글에 의존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녀는 잘 다니던 대기업 회사를 때려치우고 구글의 일원이 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수잔은 구글의 16번째 직원이자 제1호 마케팅 매니저로 합류하게 되는데요. 그녀가 맡은 업무 중 하나는 구글의 로고를 기념일에 맞춰 바꾸는 일이었는데 수잔의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들은 구글의 로고를 빛나게 했고 이는 두둘이라는 구글에서 특별한 날을 위해 로고를 꾸미는 이스터에그로 자리잡아 현재까지 구글만의 독특한 문화로 자리잡게 됩니다. 수잔의 이러한 기발한 사고방식은 구글의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되는데요. 검색시장은 장악했지만 광고 하나 달려있지 않았던 구글의 홈페이지처럼 구글은 당시 수익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 수잔은 레리에게 구글만의 새로운 광고방식을 제안하게 되는데 그녀가 고안한 방식은 블로그, 웹사이트 화면에 구글 광고주의 광고를 게재한 대신 사이트 소유자 혹은 창작자들과 제휴해 광고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를 제안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에 없던 수익 배분 형식의 광고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애드센스의 최초 모델인 구글 애드는 전 세계 광고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되고 수잔이 이끄는 광고 부서는 구글 애드 단 하나의 상품으로 구글 전체 매출의 87%를 책임지게 됩니다. 수잔의 위상 또한 하늘을 찌르게 되는데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그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수잔은 IT 업계 유명인사로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승승장구의 수잔도 실패의 쓴맛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녀는 구글 비디오라는 비디오 공유 플랫폼을 운영했었으나 이 서비스는 대참사를 맞고 얼마 안가 사라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당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던 서비스 유튜브 때문이었습니다. 수잔은 비디오 시장의 새로운 가능성에 확신이 있었고 창업자 레리와 세르게이를 설득해 유튜브 인수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 구글은 2006년 유튜브를 16억 5천만 달러 약 1조 9천억 원에 인수하게 됩니다. 자신이 담당하던 사업 분야를 접고 경쟁업체를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수잔의 판단은 정확했고 현재 유튜브의 가치는 약 200조 원에 이르러
구글은 유튜브를 거의 100분의 1 가격으로 손에 넣은 셈이 돼버렸습니다. 유튜브 인수에 앞장섰던 수자는 광고 부문 수석 부사장 자리를 거쳐 2014년 2월 유튜브 CEO로 승진하게 됩니다. 수자는 유튜브 시청 시간을 하루 10억 시간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선포하고 그녀가 CEO 자리에 오른 지 단 3년 만에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과 통신망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은 그래서 영상으로 콘텐츠를 흡수하는 양이 많아졌고 유튜브 시청자 수 증가는 곧 유튜브 광고 단가의 인상이었는데 유튜브는 늘어나는 수익들을 창작자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창작자들의 수입은 당연히 올라갔습니다. 이에 창작자들이 많아지자 경쟁이 생겨 콘텐츠의 질은 발전해 더 많은 시청자를 모으게 되는 선순환의 구조가 생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잔이 이끄는 유튜브는 발전에 가속화를 더해 전세계 미디어 시장을 장악하게 되고 그동안의 TV시대를 강제 종료시켜버리게 되는데요. 수잔의 현재 연봉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알려진 구글 CEO 순다루 피차이의 2020년도 연봉이 상여금 포함 약 3,500억 원으로 수잔의 연봉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이 은퇴한다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보고 싶다는 소소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튜브 사장님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과연 어떤 버튼을 받게 될까요? 구독하고 7링에서 킬링타임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